안녕하세요. 유튜버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자,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쭉 만들었죠. 쭉 만들고 있었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차례대로 금도 만들고, 은도 만들고, 실리콘, 뭐 코발트, 니켈, 기타 등등 만들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한번 쭉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만들 것은 은을 만들어 볼게요. 은. 은 여기 있죠? 그러면 우선 아연? 아연을 아연 아연 아직 못 만드나? 여기 있죠? 아연 아연 산소 녹은 납 그쵸? 그럼 이거랑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녹은 납 아연 광석과 녹은 납 그쵸? 그러면은 멘붕 왔는데?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썼지? 어떻게 썼는지 까먹었네요. 녹은 아연. 이걸 어떻게 만들지? 화학 용광로. 화학 용광로. 왠지 기억 날듯 하면서도 또안날듯 하면서도 그런데요. 겹돌인 척이 있으니까 날듯 하면서도 아연 아연 여기 있죠? 실리콘 밑에 있고 니켈 있고요. 이제 실리콘은 위로 올려야 되죠. 이제 실리콘 위로 올리고 오케이. 그럼 벽돌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벽돌 좀 가져다 놓을 걸. 밑인가? 밑에. 또 화학 용광로 가능하죠? 좀 만들어 놓을 걸.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니켈은 밑에서 만들 거기 때문에 상관은 없고 실리콘을 위로 올려야죠. 여기다 실리콘을 추가하면 될것 같아요. 초반엔 아직 많이 안 나오니까 실리콘 하면 이제 실리콘도 같이 나오고. 아연이랑 실리콘을 위로 올려야 될것 같아요. 코발트는 이제 밑으로 내릴 거고, 실리콘 아연을 위로. 실리콘, 아연. 올리면은 이쪽으로 이제 실리콘 아연이 들어오겠죠. 광주도 밑으로 싹 내려야 하는데. 오케이. 여기 위까지 올리죠. 됐죠? 실리콘하고 아연은 여기서 만들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리고, 금은 아래서 만들고요. 은은 여기서 만들고. 그러니까 됐죠? 여기서 이제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 공간을 많이 두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가 공간이 더 높아야 될것 같아요. 더 많아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60m 해야 되나? 여기 보시면 아연, 산소, 아연 두 개가 가야 되니까요. 가고 이쪽으로 이제 산소가 들어가고. 이쪽으로 올라오면은 가고 좀 복잡한데요? 예전 기억대로 좀 돌려서 해야 되는데 여기다 이제 납두 개가 들어가야 돼. 납두 개가 녹은 납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잖아. 이게 나올 때납두 개가 나와요. 이해하셨죠? 납두 개가 나오는 거죠. 납두 개가. 그러니까 제가 예전 했던 기억이 이거일 거예요. 여기서 납두 개가 나와요.
앞쪽에 그리고 가겠죠. 그러면은 녹은 납 납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60에 6개의 납주개가 들어가서 60에 녹은 납이 나와요. 1대1이잖아요. 여기도 보시면은 12개가 들어가서 120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한테크라고 보시면 돼요. 무한적으로 쭉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딱 이렇게 놓고 여기다 두덩이 정도만 넣어 놓으면은 무한테크가 돼요. 무한테크가. 쭉 무한테크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압축에 조금만 더 이렇게 한 덩어리만 이렇게 넣어 놓으면은 무한적으로 납주기는 쭉쭉 들어가고요. 녹은 납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연은 아연도 펠릿이 있나 없죠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그냥 아연만 나오면 될것 같아요. 놓고 아연 들어가면은 아연도 됐고요. 그럼 이제 산소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산소는 아마 이게 남을 거예요. 안 남나? 남진 않나? 남으면 좋을 텐데. 남진 않나 봐요. 펌프를 좀더 놓을까? 여기다가 펌프만 더 놔도 될것 같아요. 산소가 좀 남긴 하는데 산소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산소는 여기서 가져오는 걸로. 여기 좀 필요 없네. 전기 필요 없잖아요. 석탄 같은 거 여기다가 하면 되겠죠? 산소도 들어가고 다 됐습니다. 이제 전기만 연결하면 될것 같아요. 됐습니다. 산소가 이제 더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아연만, 아연 주기만 나오게끔 하면 돼요. 아연 주기만. 예전에도 이거랑 비슷하게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전기 연결해 볼게요. 보세요. 주게 들어가고요. 무한대로 이제 계속 달 거예요. 무한대로 이쪽은. 들어갔죠? 나오고. 아, 맞다. 실다. 플레어스택. 예? 됐죠? 그리고 여기서 또 납주개가 나오고 납주개 들어가고요. 이 파이프 라인이 있기 때문에 파이프 안에서도 납주개가 이제 존재를 하기 때문에 녹은 납이 여기서도 이제 만들어지고요. 이런 식으로 무한으로 궤도가 됩니다. 그래서 좀한 덩이만 더한 덩이만 더 가져와서 이렇게 넣고 파이프 라인에 저장이 좀돼 있으면은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24개씩 나오나? 24개씩 나오죠? 그럼 됐네요. 여기다가 아연 자, 이걸로 하자. 이걸로 아까우니까 매번 하던 대로 됐죠? 아연 그다음에 아연판 이렇게 해서 아연 완료. 아연 끝났습니다. 쉽죠? 이렇게 한번 다 해놓고 하시는 게 좋아요. 매번 말씀드리는데 만들어 놓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끝났고 뭐 하지? 어차피 이것도 언젠가는 해야 될 거고
코발트 가공. 3단계 이제 슬슬 가야 되는데, 강철 때문에라도 가야 돼요. 강철 때문에도. 그걸. 좋아요. 우선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은을 한번 해볼게요. 은. 은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은. 은은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올 거기 때문에, 은. 은은 간단하죠? 은광석. 잠깐만. 이거 아니잖아. 이게 아니죠? 자, 여기서. 이 정도. 여기서 은 2개, 네, 은광석 말씀 돼요. 이 정도에서 꺾어서 가죠. 이렇게 하면은 끝. 그래서 전기 좀 이제 깎고 올라오고, 그다음에 여기도 깎고 올라오고. 나중에 벨트도 다 바꿔줘야 돼요. 놓으면은 됐죠? 여기서 이제 은 나오고, 은 나옵니다. 은죽에. 이렇게 해서 은 완성. 은도 많이 필요해요, 나중에. 은도 필요하기 때문에. 은. 은 어딨지? 은판, 여기 있다. 골드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골드는 염산이 필요해요. 염산? 염소? 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염소가스가 필요해요. 염소가스는 저기 밑에서 이제 만들 거거든요. 코발트도 밑에서 만들 거고요. 알루미늄을 만들어야 되는데, 알루미늄도 역시나 수산화 나트륨이 필요해요. 수산화 나트륨도 역시 물이 필요해요. 물보다는 염수가 필요한 거지, 염수. 염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염소가 들어가, 물이 필요해요. 웬만한 것은 지금 다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만들 것은 밑에다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뭐 금홍석 티타늄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패스하고요. 이거 만들어야 될 것은 이제 은까지 끝났고, 실리콘. 실리콘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 이게 지금, 여러분, 보세요. 여기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여기서 만들도록 할게요. 알루미늄, 실리콘 알루미늄을 여기서 만들긴 해야 돼요. 수산화 나트륨이 필요하고, 실리콘은 산소. 이거 여기서 이제 실리콘으로 만들어 볼게요. 실리콘은 좀 복잡해요, 만드는 게. 여기서 실리콘을 만드는 건 간단하고요. 여기서 실리콘이 일로 뭉치죠. 실리콘 일로. 납도 많이 필요한데. 금. 어쨌든 실리콘이 여기로 모이죠. 여기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실리콘. 지금 제가 3단계 과학비에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다? 실리콘입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이렇게 실리콘 들어가죠? 그 다음에 탄소는 역시 여기. 이 라인 정말 좋죠, 여러분. 또 탄소 됐죠? 그러면은 실리콘 2개가 나오고, 그러면은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실리콘 2개로
필리콘 주기는 따로 모아야죠. 어쨌든 간에 강철을 만들 때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모으고요. 하자. 이렇게 보이시죠? 와, 이게 정말 좋은 겁니다, 여러분. 가고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실리콘을 만들어야 되는데, 실리콘은 매번 만들 때마다 복잡하더라고요. 이걸 만들어야 돼요, 모노 실리콘. 그러면은 모노 실리콘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노 실리콘 시드가 필요하고, 질소가스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녹은 실리콘도 필요해요. 복잡하죠? 정말 복잡해요. 하나 놓고 여기다가 어쨌든 간에 녹은 실리콘이 하나가 필요해요. 120개가 나오고, 그죠? 120이 나와요. 그 다음에 5회 실리콘이 필요하고 5개가 나와요. 40의 녹은 실리콘이 필요하고 하나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대가리가 깨지네요. 하나면 될까? 하나면 될 듯하기도 하고요. 가고 예전 기억이 나질 날것 같으면서도,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게 지금 이거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이게 지금 여기에 지금 질소가 들어가야 되죠. 그다음에 40밖에 안 나오니까 더 뽑을까? 여기서 나오는 게 24개죠. 여기서 필요한 것은 120밖에 안 돼. 12개밖에 안 되니까 하나 더 놔도 될듯 하기도 한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럼 하나 더 놔도 될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나 더 놔도 충분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빠지고, 실리콘이 정말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필요하기 때문에 모노 실리콘 이렇게 만들면 되죠. 그리고 여기서도 나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모노 실리콘 나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인파를 이용해서 모노 실리콘 시드를 집어넣고, 여기서 나오는 모노 실리콘 시드 있죠, 이거? 내보내고요. 안쪽 라인에다가 놓고, 그럼 이쪽은 이제 모노 실리드 이게 들어가고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거 들어가고요. 됐죠? 녹은 실리콘 나오고, 이제 질산 이게 필요하죠, 이게 이거. 여기다 이제 녹은 실리콘. 오케이, 됐습니다. 이게 제일 필요한 거예요, 지금 저희한테 필요한 것은 이거. 그러면은 이거 필요하잖아요, 질소. 제가 필요하다고 했죠? 여기서 가져오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거를 이제 통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여기도. 통을 하나 놓고 가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오버플로우 하나 타는 거죠. 오버플로우. 오버플로우 달면은 여기가 80 이상, 80% 이상이 찰 경우 여기서 연소시킨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질소가스 차고 있고, 여기서 필요한 질소가스가 10. 간단하죠?
탄소가 더 필요한가? 어쨌든 탄소는 지금 넘치고 있고요. 질소가스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쪽으로. 아하이, 이쪽이 아니네. 아하이, 파이프 떨어졌네. 아, 거의 다 끝나가는데. 이쪽이 지금 안 되죠? 이쪽? 이쪽으로 갈까요? 오. 연결하면은 질소 가스 들어가고요. 됐죠? 이제 전기만 연결하면 될것 같아요. 볼까요? 오케이, 들어가고 있고. 우. 하나씩 들어가니까 4초당 5개가 나와요. 4초당 5개이기 때문에 여기가 6초당 하나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래도 하다 보면은 괜찮아질 거예요. 안쪽.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리콘 끝. 실리콘이 많이 필요해요. 여기도 은. 어허, 이거 은안 해놨네. 어찌죠? 아연, 은, 그리고 실리콘까지 끝마쳤네요. 그러면은 이제 해야 될 것이 강철은 나중에 3단계 해야 되는 거고, 코발트는 밑에 내려가서 할 거고요. 코발트 강이랑 만들어야 될 것이 많죠? 그러니까 밑에 내려가서 하고요. 코코코코 뭐 남았죠? 은 했고, 실리콘 했고. 아, 알루미늄. 이 알루미나가 남았죠. 이 알루미나가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죠. 알루미늄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알루미늄도 위에서 쌓이고. 금은 밑으로 내릴게요. 금은 밑으로 내리고, 그 다음에 코발트도 내리고요. 코발트는 이제 여기서 안 나오는구나. 코발트 이렇게 두개 내리고, 잠깐만. 금광석, 코발트, 오케이. 어, 벨트 없어. 벨트도 없고. 스틸 케미컬 퍼네스 해야 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나무를 더 빨리 만드는 법. 비료. 필요가 없긴 한데. 레이저. 시축기. 아, 시축기 됐어요. 웬만하면 다 했는데, 그러면은. 오, 웬만한 건다 했어요. 자동화도 한번 해볼까요? 전기보일러도 하나 해놓고. 물, 증기,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소모합니다, 이거. 1.2MW에요. 어마어마하게 전기 소모합니다. 어쨌든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알루미늄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수산화 나트륨이 필요해요. 지금 못 만듭니다. 수산화 나트륨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하거든요. 이거
염소분해 하시면은 이제 수산화 나트륨이 나와요. 보이시죠? 이 전기분해 장치로 보시면은 염수 10으로 이렇게 수산화 나트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염소 수소. 이거는 지금 염수가 100 들어가서 40, 60이 나오고, 이거는 염수 10이 들어가죠. 수산화 나트륨을 모으기 위해서는 또 염소 수소를 모으기 위해서 이게 더 좋죠. 그쵸? 그러니까 저희에겐 지금 염소가 여기 있죠. 계속 소모를 시키고 있는데, 여기 정제수가 계속 필요하고요. 오, 가득 찼나? 잘 되고 있죠? 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벨트가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염소 수소를 이용해서, 염수를 이용해서 수산화 나트륨이랑 이제 수소 산소, 수소? 아, 자꾸 헷갈려. 이거 있죠? 염소 수소를 만들어서, 염소를 이용해서 금을 만들고, 그다음 수산화 나트륨을 또 뽑아가지고 저기 위에 올라가가지고 기타 등등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단이다.